영화 좀 바이오. 안녕하세요. 영화 좀 바이오의 MC를 맡은 일상 유튜버 코코니입니다. Yes, chef, funny. 네, 영화 좀 바이오는 영화 속에서 영화를 보다가 저게 뭐지? 넌 아니면 무심코 지나쳤다가 알아두면 좋을 생명공학에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모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. 윤 박사님. 네, 저 안녕하십니까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유전체 교정 연구단에서 그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거든요. 유전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윤재영이라고 합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이 반갑습니다. 자문 역할을 제가 맡게 된 거죠, 결국에. 네. 오늘 다룰 영화는 2009년에 제작된 영화 더 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. 최근에 이제 우주 영화들을 주로 이제 미지의 행성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이제 영화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, 이 영화는 오히려 저희에게 익숙한 달, 말 그대로 제목처럼 더 문, 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. 근데 네. 달에 관련된 영화 별로 없는 것 같아요, 진짜. 뭐 화성 뭐 이런 데는 되게 그렇죠. 많이 있는데, 마스. 네. 마션 마션. 뭐 네, 이런 것도 있고. 그렇죠. 네, 마션. 그래서 달을 배경으로 홀로 일하는 과학자를 그려서 좀더 색다르게 저희한테 느껴지는 영화예요. 그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언맨 영화 아이언맨 2에서 토니 스타크의 이제 나쁜 놈으로 출연을 했던 저스틴 해머로 출연했던 샘 로겔 주연의 영화입니다. 이제 샘 로겔 배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연으로 저희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이번 영화에서는 주연으로 아주 멋진 정극 연기를 펼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. Yes, chef, funny. 대략 영화 내용에 대해서 대략 한번 설명해 드리면 주인공 샘벨이라는 인물로 아무도 없는 달에서 3년 계약으로 달 표면 자원 채굴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달에는 샘 외에는 어떠한 생명체도 없습니다. 장거리 통신 위성 고장으로 지구와는 연락도 안 되죠. 그래서 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고는 인공지능 컴퓨터인 거티 뿐이고요. 그래도 2주만 있으면 근무 계약 기간이 완료되고 지구로 귀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다 기지 외부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됩니다. 사고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다 죽어가는 또 다른 자신이 있는 거죠. 이후 영화는 자신이 인간인 줄만 알았던 복제인간 샘 벨과 그를 돕는 것이 프로그램화된 인공지능 로봇 거티, 그리고 샘 벨과 똑같은 복제인간이지만 자신들을 만든 기업에 맞서 달을 탈출하려 하는 또 다른 샘 벨의 이야기를 그리게 됩니다. 실제 인간 샘 벨의 기억이 주입된 복제인간들은 정체성 혼란과 기억으로 인한 고통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. Yes, chef, funny.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암울한 영화를 추천하셨나요?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네.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그 네. 메이저 영화면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 영화가 약간 B급, 저의 약간 저예산 영화, 혼자서 또 이렇게, 예, 1인 예, 2역의 그쵸. 내용, 그래서 예. 영화비도 별로 안 들었고,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또 재밌는 뭐 과학적인 사실도 숨어져 있고. 그래서 여러 가지가 흥미롭고, 그다음에 또 인간 되게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뭐 SF 영화기도 하면서 약간 공상 과학이면서 또 생물학적인 내용도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휴머니즘으로 들어가는 영화다. 아, 그래서 뭐 네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는 약간 네, 있어 되게 있어 보이는 보이는 영화에서 영화라서 추천해 예, 주셨군요. 추천했습니다. 이 내용의 주된 어떤 과학적인 관련된 내용이 복제인간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. 복제인간의 생물학적 이야기라면 어떤 것들을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? 인간 복제 기술에 관한 내용일까요?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네. 그
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봤을 때. 네. 복제 인간이라는 거,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는가,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. 네.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증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영화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약간 복제를 했지만 기억도 동시에 네. 가지고 있던 기억도 주입을 한 거죠, 복제 인간에. 아, 기억 주입이 네. 가능한가요? 그래서 기억 주입이 가능한 건 좀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. 아, 네네. 네, 그래서 두 가지 과학 포인트가 네. 복제라는 것이랑 그다음에 기억 주입이 진짜 가능하신가, 가능한 것인가 그런 두 가지가 네. 뭐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파고드는 영화가 된다는 거죠. 네. 네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복제 인간 자체도 이제 복제 인간들이 복제 인간도 가능하다는 가능해지는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. 그게 아닌가요? 시대가 온 지 꽤 되고요. 아, 네, 꽤 됐어. 일단은 아, 네, 몰라. 가진 않고 과학이 하나도 몰랐는데. 온 지는 꽤 됐는데요. 네. 근데 뭐 온 지는 꽤 됐는데 사실 복제 인간 본 적 없잖아요. 영화에서만 사실 다뤄지는 얘기지. 네, 복제 개 이런 거 본 것 같아요. 기사에서. 아니, 복제 개를 직접 보지는 않잖아요. 복제 그렇죠, 개. 기사에서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복제 개도 있고 네. 복제 양이라고 옛날에 그 98년도? 1990, 네. 벌써 20년 넘은. 98년도? 예. 네. 복제 양 그 돌리라고.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수많은 클론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. 샘 로겔이 복제 인간들이 근데 이제 성격이 다르게 다 나오더라고요. 성격이 네. 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, 박사님? 이게 뭐 거기 나온 영화에 나온 거는 네. 뭐 수많은 클론은 아니고요. 그 몇몇 그 샘 로겔의 다른 버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. 네. 그 아까 제가 기억을 주입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여기 네. 영화 내용에서 보면은 네. 그 각각의 복제 인간들이 이게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네. 스포 주의. 이 여러분들 그 일란성 쌍둥이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클론이잖아요. 네. 일란성 쌍둥이가. 네. 근데 뭐 영화에서 뭐 그런 것도 내용도 있지 않았네. 이 두 쌍둥이였는데 한 명은 뭐 저기 뭐 입양이 돼서 완전 서로를 모르고 자랐는데 네. 뭐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거죠. 그래서 네.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도 좀 달라지고 아~ 뭐 어떤 한 명은 뭐 왕가에서 자라고 한 명은 뭐 되게 뭐 그 거지로 자라고 거지로 자라고 네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성격이 형성되는 거는 그 뭐 유전적인 요인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80%. 80% 성격은 예. 80%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건데 네. 한 20% 정도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살아온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. 이렇게 생각. 뭐 사람마다 그 퍼센테이지는 다르긴 한데 저는 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억도 현재 기술로서 기억도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지만 결국에 이제 그 20% 정도의 어떤 그 다르게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본 거죠. 네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스타워즈에 보면은 클론 전쟁 있잖아요. 스타워즈요? 스타워즈가 다스베이더인 건가요? 다스베이더 나오는 게 스타워즈. 스타워즈 맞죠. 네. 저는 그거 광고에서만 본 것 같아요. 거기 클론 전쟁에 케이크, 대한 내용이 케이크? 있거든요. 예. 네, 클론 전쟁, 클론을 쫙 막 10만 대군을 만들어서 클론을 만들어내는데 아, 그게 클론 네, 전쟁. 그 클론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. 저는 네,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약간 뭐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집어넣은 게 아닌가. 스타워즈라. 네.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그 3년이란 그 유효 기간이 있어요. 이 영화에 보면은. 네, 맞아요. 네, 그 왜 3년일까요, 그게? 왜 3년일까요? 3년밖에 살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